짜잔, 여러분들 드디어 녹두방이 생겼어요. 침대는 퀸 사이즈로 샀고, 저희가 잠은 주말에는 같이 자고 평일에는 따로 잡니다. 일단은 생활 패턴이 좀 다르고, 녹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고, 저는 한 11시에서 12시까지 잔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. 그리고 녹두가 코를 진짜 많이 골아요.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자잖아요. 그래도 이어폰을 끼고 자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화롭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어두컴컴한 제 방. 저는 좀 어두워야 잠이 잘 오거든요. 지초나 녹두는 엄청 밝은 걸 좋아하고, 저는 엄청 어두운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방을 따로 가지니까 너무 좋아요. 히히.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한데, 애들 이제 사료가 다 떨어졌더라고요. 근데 동네에 반려동물 용품 파는 매장이 있길래 거기에서 이제 사료랑 애들 간식 사고, 그리고 제가 먹을 간식이랑 그리고 바닐라 라떼를 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애들 간식 샀습니다. 사료랑 간식 진짜. 안 먹어? 응. 커피는? 커피. 커피 뭐? 나는 바닐라 라떼. 하지 마. 아, 하지 마. 몰라 왜? 끝이니까 45분 남아. 45분? 예. 뭐라고?